엄마 병 걸린 이상민 추가 48억 빚도 떠안아 눈물로 쌓인 특별한 채권자. 이상민은 1973년 6월 24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1993년 다운타운 디스크 자키가 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려고 했으나 불합격한 뒤 가수의 꿈을 키웠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대학엔 진학하지 않다가 1995년 12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봤다. 이듬해 2년 서울예대 영화과에 합격했다. 대학 낙방 후 이상민은 같은 동네에 살던 신정한과 함께 경기도 팔당에 월 30만원짜리 연습실에서 1년간 연습을 했다. 당시 수입이 좋지 못하여 차라리 라면을 아예 주식 삼아서 먹고 살았다. 1994년 룰라의 보컬리스트 겸 래퍼로 정식 데뷔하여 줄곧 리더 역할을 맡았다. 룰라는 1994년 7월 1집을 발표했고 1995년 3월 2집 날개에 이른 천사를 발표해 인기 반열에 올랐다. 특히 이 집은 100만 장 이상 판매고를 올렸다. 당시 언론 기사에 따르면 이상민은 팀 안에서 거친 사내의 이미지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1997년 4월 룰라 해체 이후 이상민은 프로듀서 활동에 나선다. 5월 초에는 양현석과 함께 소대의 데뷔 앨범을 제작했다. 룰라 멤버 체리나가 포함된 걸그룹 디바의 데뷔 앨범도 제작했다. 2001년에 잘 나가던 그룹 샵이나 샤크라에서 멤버 간 불화가 생기면서 해체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때부터 연예계 사업에서 입지가 좁아져 손을 떼게 되었다. 이후 2004년에 김미파이브라는 대형 레스토랑을 개업했다. 이 레스토랑은 식사뿐만 아니라 격투기 경기까지 볼 수 있는 식당. 이어서 많은 인기를 끌었으나 격투기 선수가 경기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터졌고 많은 돈을 쓰고 사실상 파산하게 되었다. 2012년 엠넷의 음악의 신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방송에 복귀했다. 2013년 4월부터는 더 지니어스 시즌 1, 2에 출연해 시즌 2에서 우승했다. 이후에도 각종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최근 작품은 JTBC 애님과 함께 로 2014년 8월 13일부터 출연하며 후지타 사유리와 가상 부부로 출연했다. 빚이 70억 원 상당으로 이는 이상민이 사람을 너무 잘 믿어 생긴 문제로 급빚 중 20억 원을 속칭 김사장이라는 자가 가로채고 도망쳤다. 16일로 인하여 이상민의 어머니가 그 김사장이라는 사람과 독대 면을 하고 싶어 한다. 2016년도부터 모든 지상파 방송에서 의출연 정지가 해제되었다. 가수 이상민이 얼굴에 철심을 박은 충격적인 이유. 이상민은 요즘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며 종횡무진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는 형님 미우새 차트를 달리는 남자 등 일주일에 10개 넘게 방송을 하고 있다는데요. 아는 형님을 시작으로 해서 미우새에 출연을 하며 완전 요즘 대세 예능인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전에 미우새에서 이상민의 빚진 이유가 엄청난 관심을 불러모으며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민의 얼굴에 수개의 철심이 박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상민은 1994년 룰라의 리더와 래퍼로 정식 데뷔를 하며 큰 인기를 모은 가수 출신 예능인입니다. 한 방송에서는 다시는 사업과 프로듀싱을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1995년 2집 날개에 이른 천사를 발표해 100만 장이 넘는 앨범 판매를 하면서 인기 그룹이 되었죠. 하지만 3집이 표절 시비에 휘말리며 자숙을 하고 있던 이상민은 너무
화가 나 손으로 유리창을 깨버렸는데 이로 인해 손에 피가 흘렀고 이를 본 매니저가 자살 시도를 한 줄 알고 신고를 했다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이후 1997년 룰라는 해체를 하였고 이상민은 프로듀서로 활동했는데 소호 뒤에 디바 컨츄리 꽂고 이쿠가 만든 대표적인 가수들입니다. 룰라의 성공과 프로듀서로서 도승승장구했던 그는 많은 사업도 했는데 2006년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말죠. 그리고 방송 3사에서 도출연 정지를 당했고 사업도 모두 망해 70억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었는데 정말 멋진 것은 파산 신고를 하지 않고 채무자들의 빚을 모두 갚기로 약속을 하고 현재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빚은 거의 다 갚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얼굴에 철심을 박은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8년 컨츄리 꼬꼬 데뷔앨범 뮤직비디오를 녹화하고 쫌파티를 한 곳에서 사건을 벌어지고 맙니다. 당시 촬영을 도와줬던 개그맨 남희석이 시비에 휘말리면서 이를 도와주러 갔다가 행인들과 다툼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 상황에서 상대가 운동을 하는 건장한 청년들이라 계속 맞아야만 했고 때마침 손목시계가 떨어져 그것을 주려고 머리와 손을 앞으로 뻗었다가 여러 번 얼굴을 발로 차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시계는 죽지 못했고 병원에 실려가고 말죠. 당시 이상민은 왼쪽 눈 밑과 코 옆에 뼈가 조각조각 나서 철심을 박아 모두 붙여야만 했고 전치 8주가 나왔어요.